생활에 얼마나 잡아서 카메라 이걸로 이래 관심 많아도 앞으로 성대당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서로 반대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계절을 맞고 있지 않는가. 아마 샌드위치의 계절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동의도 안 했는데 이메일로 이거 보내왔어요. 자, 이런 거 전부 언론에 보도되고 공개적으로 달리지 사신대 선관위 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불법사항이 예상되고 정관이가 계속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투표법에 의한 관리는 그것이 국회 헌법개정안이 발의 공고된 때부터 관리에 들어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단속을 못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발의되고 나서 조치할 겁니까? 그럼? 발의되고 난 시점부터는 저희가 사전선거 국회 제출되면 그때부터 조치할 겁니까? 저희 철저히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만 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불법 행위는 전부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외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소극적이고 지극히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의도에 간접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부모 예정자를 홍보 지지 선전하는 초청장 발송이나 축사는 금지하며 일반 선거 국민을 동의하거나 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전부 어긋났죠. 이런 기준 어긋났죠. 행사 자체에서 유효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참 신문 한번 볼까요? 한번 거기 저희 비디오 찍은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게 뭐 공약서 어느 후보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지도자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출범 기념입니까? 왜 그걸 안 보세요? 충분히 아시면서 그래? 그런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말 없으면 제가 저기 갖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말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문제판도 그러면 아니, 저 아까는 뭐 법을 그냥 제멋대로 적용합니까? 아, 법 가지고 하세요, 법 가지고. 그럼 어영부영 어영부면서 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요, 법대로. 없습니다, 예. 뭐 저기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죠? 하여튼 우리 문제는 이해해 주시하고 철저히 이거 체증을 하고 확인하고 또 주신 것을 수집하고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주시만 계속 보기만 하면 뭐할 겁니까? 예. 성관이가 좀 겁먹는 것 같아요. 맞아, 안 하는 것 같아.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여튼 법에 따라서 법을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 철저하셨어요 대전. 예. 기원 홍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예, 보도를 좀 달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금 하는데 한 번도 현장 안 가봤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 씨가 출판기념회를 그처럼 대대적으로 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금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뛰어다닙니까? 아니, 삼촌님 말씀해 보세요. 아, 예. 이건 뭐 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대선 출마에 대한 그 준비 작업을 아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출판 기념회를 그처럼 대대적으로 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출판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뭐 서적 판매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장님, 세상에.